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너에 몰린 동부가 홈에서 모비스를 상대합니다. 2016-2017 KCC 프로농구. 자, 오늘은 원주 동부와 울산 모비스의 유광 플레이오프 3차전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병호, 맥퀴네스, 두경민, 서민수, 김주성으로 출발하는데요. 이제는 두경민 선수의 역할, 내가 팀을 인도하리라, 바로 4강을 향한 길라잡이 역할이 돼야 하는 두경민 선수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허웅 선수가 부상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 허웅 선수의 빈자리를 두경민 선수가 더 미쳐줘야 메꾸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예, 두경민의 역할, 허웅의 공백을 메우면서 더 빛날 수 있을지. 반면 3연승으로 4강을 노리는 모비스의 베스트 5입니다. 함준, 네이트 밀러, 양동근, 전준범, 이종현. 자, 양동근 선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내겐 휴식이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사실 3연승을 해야 한 3일 쉰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 결과적으로는 오늘 승리하게 된다면 양동근 선수와 모비스에게 4강 1차전까지 6일간의 휴식이 주어집니다. 보약이죠. 예. 네. 양동근 선수 5차전까지 가면 하루 쉬고 4강전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예. 굉장한 빡빡한 일정이에요. 예. 자, 시리즈 전적은 2승 모비스가 앞서 있습니다. 두 팀의 3차전 뒷포포로 시작됐습니다. 이정현이 쳐내면서 모비스의 공격으로 함께 출발합니다. 자, 역시 함준과 양동근, 밀러가 먼저 함께 나서고 있는 상황. 유적 감독은 시원하게 외형포 같은 허접으면 좋겠다고 밝혀줬는데요. 밀러의 일단 석정 빗나가처럼 패스가 됐습니다. 자, 리벤 하지 않았어요. 샤클라스 하추 높게 뛰어줬지만 김주성이 쳐냈습니다. 일단 동부는 수비를 성공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김주성 석정 짧았습니다. 조금 빠른 듯 했죠. 네. 역시 1, 2차전을 봤을 때는 공격력적인 부분에서도 그렇고 수비적인 요소에서도 모비스가 한 걸음 앞선 상황이었는데요. 전준범 돌아나오면서 두 점 빗나갑니다. 지금도 전준범 선수 급해요. 맥퀴네스 패스, 김주성의 득점. 동부가 먼저 출발합니다. 오늘 김주성 선수의 몸 상태, 또 역시나 이 앞선에서 두경민 선수의 활약만큼이나 중요한 요소가 되겠는데요. 그렇죠. 네. 맥퀴네스도 어시스트 기록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밀러를 서민수가 마크하고 있고요. 스트리시도 두경민의 손에 맞고 나갔습니다. 사실 2차전도 전반은 10점을 앞서 있었던 동부, 그만큼 1차전과는 좀 다른 모습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도 이제 시작하자마자 뭐 1분 몇 초뿐이 안 됐지만 예. 공격이 울산 모비스는 좀 뻑뻑함을 느끼고 있단 말이에요. 예. 오히려 초반 수비력에서 집중력을 드러내고 있는 홈팀 동부입니다. 그렇습니다. 전준범 스크린 받고 여의치 않아요. 다시 패스업. 서클럽 바이올레이션. 연속해서 공격 실패하는 모비스입니다. 자, 동부 홈팬들도 역시 끝까지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고요. 근데 모비스 입장은 이제 전체적으로 항상 볼을 선수들이 한 분씩 다 만지고 나서 공격을 하는 그런 케이스의 농구를 하는데 예. 그러다 보면은 그 샤크라를 잊어볼 경우가 종종 나오기 때문이죠. 예. 2대0의 스코어 앞서 있는 동부의 공격으로 이어드립니다. 맥퀴네스. 자, 역시 오늘은 박경호가 전역 이후에 처음으로 선발 출장하고 있는 경기고요. 두경민, 김주성, 커딘 씨도 왼손 랩 짧았습니다. 수비 벽이 높아요. 처음에는 이종현입니다. 저런 게 이종현 선수가 잘하는 부분이에요. 밀러 멈추지 않고 득점과 자유투. 아, 밀러의 시작 오늘도 강력합니다. 스타트를 이제 첫 득점을 밀러 선수가 먼저 해주고 있단 말이죠. 예. 바로 전에 지금도 이종현 선수도 못 잡을 것 같으니까 탭패스 해준다는 거예요. 예. 저게 이제 리바운드, 똑같은 리바운드인데 하나 영리한 플레이하는 리바운드란 말이에요. 이후에 밀러의 이 스텝 결국 득점과 자유투까지 이어졌습니다. 유로 스텝 좋았죠? 예. 2차전에 맹활약을 펼쳤던 밀러. 아, 자유팀 놓쳤습니다. 이번에도 김주성과 이종현의 리바운드 경합이 있었습니다. 2차전은 모두 이종현이 결과적으로 승리를 거뒀던 두 선수의 매치업이었고요. 맥퀴네스, 두경민, 양동훈이 마크합니다. 왼쪽으로 타고 들면서 김주성에게 레이업 성공. 김주성 초반에 4득점을 올려줍니다. 오늘 뭐 김주성 선수 움직임이 굉장히 아주 경쾌합니다. 예. 일단은 두경민 선수가 이 공격의 길라잡이 역할도 해줘야 되는데 한 차례 그 패스를 보여줬습니다. 아, 좋아요. 밀러의 리버스 레이업 성공. 너무 모비스에는 밀러 선수가 있네요. 예. 크로스오버 이후에 두경민 오른쪽 이동합니다. 이종현이 자신에게 오자 맥퀴네스 선택했고요. 반대편 서민수 와이드 오픈 기회를 석점으로 마무리합니다. 아, 지금 같은 경우는 지금 맥퀴네스 선수가 FS 강도 돋보였어요. 예.
사실 서민 선수도 빅맨이지만은 앞선 경기에서도 한 차례 석점 성공이 있었고요. 전준범 이번에는 골밑 득점. 자, 박병우 선수가 심판에게 좀 아쉬움을 표현해보는데요. 이번에 전준범과의 몸싸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석점 시도. 자, 휘트를 올렸어요. 볼과 상관없는지요. 그 옆서 도경민의 패스, 이 김주성도 재빨리 골밑에서 간결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뭐 움직임이 아주 경쾌합니다. 예. 이후에 도경민의 패스, 맥키네스도 역시 반대편을 선택하는 넓은 시야를 보였고요. 서민수가 등장합니다. 서민수의 석점포. 사실 동부가 내 외곽의 균형이 깨지면서 이 외곽포도 사실 적은 성공을 보였던 1, 2차전이었잖아요. 아, 그렇습니다. 네. 뭐 외국인 선수는 자기 득점을 가져갔지만 국내 선수들이 자기 득점을 못 가져갔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하지만 오늘은 국내 선수들이 모두 7득점을 합작하면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주성과 서민수의 득점이었고요. 조경민은 어떨까요? 뱅크샷 너무 높았습니다. 욕심이에요. 예. 7대6의 스코어. 양동근 스크린 받고 오른쪽으로 매치업이 바뀌었습니다. 림을 겨냥 그러나 빗나가요. 동부의 리바운드. 1, 2차전은 모두 1차전 모비스가 더 좋은 출발이었는데 오늘은 동부가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민수 조경민이 열심히 움직여주고요. 김주성 폼페이크로 밀러를 속였습니다. 달려들면서 골밑 2점 6득점째. 자, 1, 2차전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고 있죠. 김주성 선수. 예. 김준성 선수가 1, 2차전은 역시 중심의 역할, 또 선수들도 함께 연결해주는 그 연결고리 역할도 다소 줄어졌던 상황인데요. 그렇죠. 박병호의 스틸 스피드업, 그리고 직접 왼손 내야 마무리. 동부가 초반 브레이크를 탑니다. 자, 유재학 감독이 이걸 우려하던 부분이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예, 양동훈 선수가 엄지손가락을 직접 세우면서 패턴을 지시합니다. 사실 1, 2차전 이런 초반 위기나 분위기 싸움에서 위기에 맞닥뜨렸을 때 양동근 선수같이 베테랑 선수가 제 역할을 해줬던 모비스인데요. 그렇습니다. 어려울 때 풀어준 선수가 양동근 선수였죠. 동부에도 베테랑이 있습니다. 바로 KBL을 대표하는 김주성입니다. 글쎄요. 만약에 이제 금년 시즌이 마지막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예. 김주성 선수가 오늘이 마지막 경기가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네. 네. 만약이라는 전제 조건이지만 네. 역시 그렇기 때문에 김성 선수 오늘 초반부터 다른 움직임을 그렇습니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걸 조금 그 느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예. 양동근 버스에서 투맨 게임을 시도하는데요. 밀러 스텝백 이후에 석점 성공. 자, 밀러 선수가 뭐 계속 좋은 모습이 나오네요. 밀러의 컨디션은 오늘도 뛰어나 보입니다. 1쿼터에만 7득점을 올리는 밀러였고요. 김주성 운수를 시도했지만 빗나갑니다. 11대 9의 스코어. 양동근 밀러에게 정면은 어떨까요? 빗나갑니다. 자, 그대로 아우르바운즈 공격권은 동부입니다. 사실 밀러 선수는 지금 슈퍼나스가 좀 무너진 상태일 건데 예. 좀 급했다고 표현할 수 있죠. 그 지금 밀러의 코너스 석점이었고요. 문제는 이제 양동근 선수가 경기 운영 이제 두경민 선수가 하고 조금 다르다는 거죠. 예. 그만큼 이제 강약 조목을 양동근 선수가 하고 있다는 거. 예. 스피드 무브 그러나 여의치 않아요. 이정현의 블록샷. 맥키네스를 오늘도 제압합니다. 양동근 밀러에게 멈춰서 다시 외곽을 선택합니다. 전준범 석점 짧았어요. 밀러의 오펜스 리바운드의 풋백 플레이 성공. 자, 사실 밀러가 플레이오프 대활약을 이어가는 이유 중에 하나 리바운드 가담도 굉장히 높습니다. 골미 맥키네스 가볍게 2점 성공. 양팀이 1, 2차전과 다른 양상입니다. 초반에 이 득점 성공이 더욱더 높은 빈도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13대 11 전주만 빠르게 석점 성공. 근데 저런 거를 이제 전준범 선수의 3점 슛을 유재학 감독 굉장히 바라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빠른 슛 템포에 3점 슛을 던져주는 선수가 이제 전준범 선수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팀에 이제 필요한 활력소가 되고 있어요. 1차전에는 하나, 2차전에는 4개 석점포를 성공해서 전준범이었고요. 대각지점 서민수 자신있게 석점 시도 빗나갑니다. 오늘 뭐 공격 템포가 양팀이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예, 빠른 템포의 공격을 주고받고 있는 양팀이고요. 한 점 차 승부에서 양동도 2점 1앤아웃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나오죠?
거기에 이제 완투 드리블에 양동근 선수가 왼쪽 드리블 치면서 시도하는 건지 자기 바란스가 잘 맞는 그 타이밍인데 네. 오늘 들어갔다 나옵니다. 그래서 더욱더 아쉬워하는 표정을 그렇습니다. 숨기지 못했던 양동근이고요. 김주성 석점 빗나갔어요. 아 이종현이 완벽히 박스아웃으로 맥키넥스를 이겼습니다. 맥키넥스 선수가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죠. 양동근 스피드 무버 패스페이크 이러고 두 점을 올려놓습니다. 저런 게 나오는 게 이제 베드랑의 한 모습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예. 스텝을 놓으면서 여유가 있잖아요. 예. 야투를 실패했지만 결국 골파와 레이업으로 첫 득점을 기록한 상황이고요. 밀러의 스틸 시도를 이겨내는 맥키넥스입니다. 그리고 두 점 실패. 태방 뒤쪽에 전준범 몸을 날리면서 잡아냈습니다. 아, 지금 이후에 휘슬. 자, 석현재 허슬 플레이 예. 대단들 안 해요. 지금 뭐 김주성 선수가 몸을 날렸다는 게 참 오늘 대단하네요. 양 팀의 베테랑 선수들, 양 팀을 대표하는 양동근과 김주성이 코트를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양동근의 연륜의 플레이를 한 차례 볼 수 있었고요. 이후에 이 볼 경합 과정 오른쪽에서 김주성도 함께 몸을 날렸습니다. 이 과정에 김주성 선수는 첫 번째 개인 반칙이 취업됐고요. 타이밍이 늦었어요. 네. 네. 자, 결국은 김영훈 감독이 선수 교체를 시도했습니다. 김창모와 벤슨이 투입됐습니다. 김주성 선수 빼줬죠. 네. 맥키넥스가 함께 빠졌고요. 이종현 골밑 투입. 지나가요. 살려내는 상황. 그러나 박병호가 잡았습니다. 오늘 함주현 선수하고 하이로 플레이가 좀 안 됐어요. 김창모. 석점 성공. 자신 앞에 열린 길을 석점으로 연결합니다. 김창모 선수가 몸에서 그냥 강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 그렇죠. 자신에게 오히려 모비스가 기회를 준 격이 됐는데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던 김창모의 석점입니다. 삼지우 왼쪽으로 이동. 페인트 존 여의치 않아요. 반대편 턴오버입니다. 1쿼터 4개째 턴오버 모비스입니다. 그러나 밀러의 스틸. 앞코트 직접 건너가는 밀러예요. 양동근을 선택. 자 숨을 보이죠. 예. 16대 16 동점 박병호의 파울입니다. 슛 동점 이전 파울입니다. 자 앞서 모비스가 1쿼터에만 4개 턴오버를 범하고 있는데요. 함지훈 선수가 2개 째였습니다. 그냥 이종현 선수 줘도 되는 거 말이에요. 네. 이 턴오버를 만회하는 스틸의 대가 밀러 선수입니다. 두 팀의 천원 초반 신경전과 기싸움 동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멤버 체크 패턴을 보면 이대성 선수하고 양동근 선수 예. 전준범 선수하고 김호범 선수 그 이재학 감독은 그런 패턴을 가지고 멤버 체크를 하고 있어요. 예, 동부도 김현호 선수가 투입됐습니다. 그렇죠. 특히나 이대성 선수는 앞선 2차전 스텝으로 뛰어난 수비를 보이면서 홈팬들의 박수를 받기도 했는데요. 경기감이 떨어졌지만 이제 경기를 거듭하면서 이대성 선수의 경기감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 맥키넥스는 선수 추심을 취하고 벤슨이 투입된 상황이고요. 양동근도 함께 잠시 벤치로 물러났습니다. 맥키넥스 선수 그렇게 느낄 거예요. 아, 이정현이 이게 국내 선수인데 이게 크게 느껴진다고 느낄 겁니다. 예. 아, 오히려 김주성 선수에게 음료를 건네받았던 함주현 선수인데요. 목을 축이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이대성 선수가 다시 코트로 투입되고 있고요. 아, 유니폼이 그렇죠. 네. 있었군요. 유니폼 안쪽에 이너웨어를 착용했었는데 그 부분을 이제 다시 탈의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성 선수가 1쿼터 초반 몸을 날리는 허스 플레이를 포함해서 6득점을 올려주고 잠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오늘 체육관이 더워서 예. 사실 걷는 게 날지도 모릅니다. 그렇네요. 두 팀의 열기가 함께 전해지고 있는 원주 종합체육관이고요. 아, 배추와 김여범 석점 실패 태바웃 이대성이 잡았습니다. 노르패스 다시 한번 김여범. 자, 이정현이 잘 잡는데 베이스로 다시 싸움이 치열합니다. 정면 석점 시도 이대성 짧았습니다. 아웃바운드 공격권 동부입니다. 6득점의 김주성 이 장면인데요. 함준 선수 아 이렇게 또 김성 선수가 성의 마음을 담아서 물을 건네줬습니다. 아니 뭐 이제 경기를 하다 보면 네. 똑같은 그 타이밍이 올 때가 있거든요. 네. 양진 선수 물 건네주고 그렇죠. 동업자 정신을 한 차례 보여줬던 베테랑 김성이고요. 보너죠 살려내는 김창모. 수비의 정황이 만만치 않습니다. 시간 없어요. 이종현 벤슨 승자는 이종현입니다.
역시 밀러가 리바운드를 차지하고 건너옵니다. 오른쪽으로 이동. 밀러. 허민수 앞에서 패스를 선택 살려내는 이종현입니다. 김효범 석점 시도 짧았습니다. 골 및 북백 플레이 함지훈. 여기 이제 함지훈 선수의 자리 싸움에 이기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예. 리바운드는 사실 자리 싸움이라 해. 자리 싸움은 능하면 리바운드 잡을 수 있다는 거죠. 예. 함지훈과 김창호의 자리 싸움이 있었고요. 함지훈이 승리를 거뒀습니다. 공격 리바운드를 1쿼터 4대 0 모비스가 앞서 있습니다. 김현호 이대성이 손을 들었습니다. 이대성 첫 번째 게임 반칙. 자, 그에 앞서 김현호의 석점 실패였지만 김창호와 함준 골 밑에 전쟁이 한 차례 있었습니다. 저 지금은 이제 이종현 선수를 잠깐 쉬게 했죠. 예. 자, 이종현 선수를 빼주고 있는 유재학 감독, 허버트 선수가 투입됐는데요. 사실 모비스 입장에서는 허버트 선수의 컨디션과 상태가 앞으로 우승을 위한 과정에서는 절실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조금 더 허버트 선수가 더 잘해줘야 되겠죠. 박경호 석점 실패. 허버트 리바운드를 잡아냈습니다. 높이를 자랑해봤던 힐이었습니다. 자, 유재학 감독은 허버트 힐이 자신의 자리를 잘 찾아가지 못하고 있다고 밝혀준 바 있었고요. 함준 김효범. 저건 이제 저기서 나온 볼은 바깥 반대쪽으로 돌려주어서 경기가 잘 풀릴 수 있는 것 말이에요. 허버트 힐 두 점 길었습니다. 결국은 공격을 실패했던 모비스입니다. 1쿼터 18대 16 모비스가 두 점 앞선 상황. 이제 샤클락은 멎었습니다. 9초 남은 상황입니다. 벤슨 기대수리. 벤슨 선수 욕심 부릴거에요. 예. 포스트업 이대성이 더블팀을 들어오는데요. 파울입니다. 자, 이렇게 두 개를 얻어내는 로드 벤슨입니다. 이런 경기력을 이렇게 보면은 신 선수가 이렇게 그 경기력이 적응이 좀 아직 덜 되고 있어요. 지금 같은 경우도 이제 밤 템포 물러나 있다가 브락샷을 하면 되는데, 그리고 이 속임 동작에 속았습니다. 네. 네. 본인도 이 남은 시간을 체크하고 더 아쉬워했던 힐이었고요. 1.4초 수비 성공에 바로 직전이었습니다. 본인이 더 답답하겠죠. 예. 사실은 벤슨의 자유투 1구 성공. 김영원 감독이 그나마 만족할 수 있는 부분들은 벤슨과 맥키네스가 1, 2차전 뭐 득점에 관한 부분은 제 몫을 해줬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원주동부의 그 외국인 선수는 자기 몸을 충분히 해주는데, 아, 이제 국내 선수 득점이 좀 안 되는 부분이 많다는 거죠. 그렇죠. 두 개 자유투를 모두 성공한 로드 벤슨이고요. 1.4초 남았습니다. 이대성. 자, 그대로 모든 시간이 지났습니다. 18대 18. 팽팽한 승부가 동점으로 귀결된 1쿼터입니다. 그렇습니다. 뭐, 모비스에는 밀러 선수, 또 원주동부에는 김주성 선수가 힘을 낸 1쿼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다. 네, 코트 내에는 봄농구의 뜨거운 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과연 2쿼터는 어떤 승부가 기다릴지 잠시 후에 이어드리겠습니다.